격감요록 초장이 진인 진인 하 진인 진목화생 시 진인 천하일기 재생인 해인용사 시 진인 또한 양백성인이신 진인 정도령은 천하일기 즉 태을로서 세상에 다시 오신 분인데 정도령이 용사하시는 것이 바로 감로해인이라고 했다. 불경에서 관세원 보살이 중생에게 감로수를 내려주신다고 하였는데, 바로 그분이 전설로만 들어왔던 감로를 진실로 우리에게 주는 분이라는 것이다. 성경의 이사야 11장 2절에도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청명의 신이요, 몰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마지막 때의 구세주로서 이스라엘이신 이기는 자 감남나무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감남나무 위에 임하여 천인합일, 즉 성부, 성자, 성신이 삼일체가 된다고 한 것이다. 성경의 이기는 자, 불경의 아미타불, 격암유록과 동학가사의 아미타불이란 말은 모두 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말인 것이다. 불경에서는 아미타불의 화신이 관세음보살이고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하며 우리의 예언서에서는 진인 정도령이신 십승인이라고 했다. 비록 각 종교의 성장 배경이 각각 다르나. 전 세계 종교를 합일하여 모든 종교의 교주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조화로서 천하 통일하여서 공평과 정의로서 통치하는 큰 임금이 된다는 것이다. 불교의 일체 지광명 자심이년 불식육경이라는 불경의 이르기를 지나간 한량없는 겁에. 승합을 하는 세계가 있었다. 그때 일체 지각명 선인이 홍수로 마을에 들어가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없어서 며칠을 굶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마침 불구동에 뛰어들어 타죽은 토끼 고기를 불쌍히 여기어 참아 먹지 아니하였노라. 그때의 일체 지각명 선인이 오늘의 미륵불이니라. 여기에서 미륵불의 전생이 일체 지광명 선인이라 했으니 지광명은 아미타불의 대명사인 것이다. 또한 계셨다는 곳이 승하부라는 세계라 하였다. 이처럼 미륵불은 모든 종교에서 기다리던 구세주를 뜻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순전경 제3장 제자의 입도와 교훈 144절에 증산상제께서도 말씀하신 것이다. 야소교도는 예수의 재강님을 기다리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동학교도는 최수원의 갱생을 기다리나니,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희들의 스승이라 하여 따르게 되리라. 미륵이란 범어 메이트레아의 음역이라 하지만 밑자에는 두루 널리 갓난 아이란 뜻이 있고 륵자는 다스리다란 뜻이 있는 것이다. 즉, 미륵이란 두루 다스리다 또는 아이가 다스리다는 뜻이 되니 결국 미륵 불러오신 분이 아이, 즉,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라고 하자. 그러면 종도령이란 말의 도령의 뜻도 우리나라에선 총각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고 예수도 역시 결혼하지 않은 분이 같은 말이군요 하고 기독교인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중얼거렸다. 그때 명선생은 다시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말을 이었다. 이석우 선생의 체지가를 보면 요지자는 단주로서 바둑판을 받을 적에 후천운수 열렸으니 해원시대에 기대려라. 정령분부 이러하다. 이질를니 알소냐. 오만년의 운수로세 그 안이 장할시고 훈장점을 세워보니 내팔점이 되었구나. 내팔점 그 가운데 태을점이 중궁이라. 요임금과 요임금의 아들 단주 사이에 얽힌 바둑판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바둑판을 받을 적에 후천 운수가 열렸으니 해원도수 기다려라고 했다. 바둑판 속에는 숨겨둔 의미가 있는데 누가 이 이치를 알겠느냐고 했다. 그 운수가 5만년이라고 했다. 그러니 어찌하니 장하지 아니한가? 훈장점을 세워보니 대팔점인데그대팔점 한가운데 중궁을 태울점이라고 하였다. 바둑 한가운데를 태울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태울은 무엇을 두고 말하였는가? 이석구 선생의 체지가를 보면 천지인 신 대판결은 선악분간 분명하다. 무섭더라 무섭더라. 백포장마 무섭더라. 작대산에 달이 떠서 봉우리에 비쳤구나. 성주산 늙은 중이 문안차로 내려올지 1월 가사 떨쳐있고 총총걸음 바쁘도다. 방합은 조개로다. 월수궁에 잠겼으니 5일 10일 때를 따져 열고 닫고 개벽하니한 달이라 여섯 번씩 육육은 36을 월수정기 갈마노니, 토끼짐승 길러내어 후천도수 36에 중앙어복 태을이라, 존주일이 높았으니, 노중년의 기상이요, 채석강이 비쳤으니, 이태백의 풍류로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구절이 어복, 즉, 물고기의 뱃속을 태을, 즉, 정도령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 곳에서는 바둑판 한가운데 중앙을 태울점이라 했고 또한 곳에서는 물고기 배속 한가운데 중앙을 태울이라 하는 것이다. 다시 이석구 선생의 체지가를 보면 조개이치 어떠한고 월수궁이 정기바다 오십토로 개합하니 양중륨 되었구나. 어자는 생선이라, 생선복중 열복이라, 생문방을 들어가니, 중앙열성 분명하다, 차돌은 바돌이니, 동해지 정석이라, 호구 중에 가지마라, 사색사용 되었구나, 사색사용 가지마라, 가는 날이 그만일세, 36회 대발하여 자작사당 하는구나, 남의 남천 비가 개니 황학백학 몰려들 때 갈가마기야 물갈가마기야 어이 그리 철도 몰라 고각성풍 날아드니 도수 보면 예터이라 해상명월 어디 두고 마른 음을 찾아가노 용담춘수 맑은 물에 어변송룡 하였으니 다시 말하자면 바둑판과 물고기를 같은 뜻으로 본 것이다. 바둑판의 한 가운데를 태을 또는 천원이라 부르고 또한 물고기의 뱃속 한 가운데를 태을이라고 한 것이다. 격압료로 궁을론을 보면 일선성태 사방연교 사각허휴 추러십자 오묘원리 세인난지 1인 물고기가 태를 성하니 사방이 연결되었다가 내 모서리가 떨어져 나가 10이 나온다는 이치인데 그 오묘하고 깊은 이치를 세상 사람들은 헤아리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다. 즉 1이란 바로 태어린 물고기이며 십승정도령이라고 설명하는 말인 것이다. 다시 풀어 설명한다면 전자에서 때가 이르러 성숙하여 껍질을 깨고 십인 정도령이 출세한다는 의미를 세상 사람들은 알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말이다. 앞서 회월 선생께서 물고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을 설명한 바 있다. 그 물고기가 용담수에서 때를 기다리다. 때가 이르니 어변성룡, 즉 물고기가 용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고 한 것이다. 이때 용문이 부서지면서 무지개가 일어난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바둑판을 보도록 하자. 바둑판은 태극 기치가 붙어 있는데 그 모습이 격자형인 것이다. 즉 정자 또는 전자로 연결된 모습인 것이다. 사이사이 열십자로 서로 통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모습이 전전자로 집을 이루어 이제 전전이 아닌가라고 했다. 또한 정정자로 집을 이루어 이제 석정이 아닌가. 이를 두고 이제공공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를 두고 허허실실이라고 하였다. 즉 바둑판과 물고기는 단주 자신을 의미한 말인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말인 것이다. 바둑판 전체를 하나의 밭으로 보면 그밭 한가운데 십자가 들어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 속에 열십자가 들어 있다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십이 담겨 있는 그를 황이라 하는 것이다.